어릴 적 부모님 손을 잡고 사찰을 찾은 경험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은 불자들 많으실 텐데요. 부산호법사는 어머니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지도하며 아이들 스스로 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홈법사에서 미래 불자로 인연을 시작한 아이들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시 예불이 끝난 토요일 오전, 부산 홍법사 법당에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계기로 홍법사와 인연을 맺은 아이들입니다. 주지 심산스님은 새해를 맞아 어린 불자들의 졸업을 축하하고 선물과 장학금으로 새학기 입학을 축원했습니다. 홍법사는 아이들이 불교와 인연을 쉽게 시작하고 오래 이어갈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법사는 어린이 청소년 교육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자모들이 그 중심이 돼서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대학생들보다는 오히려 자모들이 더 재능 기부를 하는 현실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절에 온 기억으로 불교와 인연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홍법사는 부모님의 역할과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 엄마랑 같이 한번 놀러 왔는데 엄마가 여기 한번 다녀보자 해서 왔어요. 네, 홍법사 어린이법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홍법사는 매주 일요일 어린이를 위한 독립 어린이 법회를 진행하며 아이들이 불교에 대해 거부감보단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심성으로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듯이 불교의 미래도 결국 이 아이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회와 함께 사물놀이, 댄스, 합창 등 다양한 문화 교실을 마련해 아이들이 절에서 즐기며 스스로 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참가하고 좀 더 적극적이게 활동하고 배우는 것 좀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돼서도 여기 계속 다니고 다양한 수업도 많이 해보고 싶어요.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절에 온 인연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미래 불자로까지 그 인연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홍법사의 노력은 절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배움터이자 친구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놀이터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